여보세요? 신진호 형사님? 네, 맞는데 누구시죠? 최연아 씨 알죠? 당신 누구야? 연아 지금 어딨어? 나도 목숨 걸고 하는 일이라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할게요. 그 현금 5천만 원 준비하시고 기다리세요. 내가 다시 연락할 테니까. 당신은 어떻게 믿고? 아이고, 나를 왜 믿어요? 약혼녀를 믿으셔야지. 그만. 그날 웨딩 취소한 거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던데. 그리고 현관 비번 바꾼 것도. 그건 이미 알려진 거고, 연아가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대. 야, 역시 경찰이라 예리하시네. 네, 저 베르나르 뷔페. 아니, 내가 저 미술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, 저 프로포즈 때 했던 말 기억해요? 선배님, 팀장님, 전화를 공사하러 나타났어요. 뭐래? 지금 어디래? 살아있대? 야, 번호 줘, 통신 줘해. 위치라도 알 수 있나 좀 알아가죠. 네. 전화한 사람 누구야? 목격자 확실해? 녹음했어? 네. 현금을 요구했어요. 네. 저 베르나르 뷔페. 이 자식, 이거는 지금 현지 경찰한테 몸값을 요구해게? 아, 가만히 있어봐요. 좀 듣게. 아니, 내가 저 미술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, 프로포즈 때 했던 말 기억해요? 저 연아 씨가 그 프로포즈 때 봤던 그 받았던 목걸이 딱 차고 있던데. 참, 그리고 그 전시회 때 받은 그 작품도 우리 신영사님이 선물했다고 그러시던데. 아, 저기 거실에 잘 걸렸는지 물어보더라고요. 이건 연아랑 저밖에 모르는 거예요. 누구지? 의심가는 놈 없어? 연아를 납치한 패거리 중 하나거나, 탈출한 연아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거나, 아니면 다음 또 연락한다니까 그 전에 먼저 준비하자.